감사합니다. 컴퓨터입니다. 예, 컴퓨터입니다. 예, 컴퓨터 물 들어갔는데 전원 켜졌어요. 안 켜고요. 그러면 잘 말리면 그냥 작동될 건데요. 예, 오늘은 제가 시간이 안 되고, 예, 월요일 날 한번 방문을 해드릴게요. 언제 시간대가 좋으세요? 제가 싹다 수거해가지고, 제 가게에서 한 대씩 다 테스트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예, 여기 물 말리는 것도 있으니까, 오전요. 아니요, 제가 한번 수거하러 가죠. 오전 10시에 가면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컴퓨터입니다. 예, 오늘요. 잠시만요. 그러면, 예, 아, 월요일에 사용요. 와, 그런데 물 젖은 거는 사용이 안될 건데요, 지금. 내용만요. 예, 아, 예. 아, 일단, 그러면, 오늘 한 5시에서 5시 반 사이 가도 될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지금 이거 쌓여있는 컴퓨터가 무슨 일이냐? 여기 제가 거래하는 업체인데, 그때 컴퓨터를 2대 팔았어요. 판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부터 저한테 전부 다 AS하고 하거든요. 나머지 컴퓨터들도 오래된 것들. 그런데, 여기 상가 전체 스프링클러가 터졌나 봐요.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컴퓨터를 제가 안고 왔는데, 바지고 잠바 다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안에서 줄줄 나오는 거예요. 토요일이라 마칠 시간이 돼가지고 오늘 못 해드리고 월요일 날 한다고 했어. 그런데 다시 전화 오시더니 어떻게 급하게 안 되냐고. 월요일에 당장 써야 될 자료가 있는데 디스크만이라도 좀 어떻게 안 되냐. 그래가지고 가서 수거를 해왔는데 와, 6층인가 7층인가 그런데 건물 전체가 스프링클러 다 터졌나 봐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수거를 해왔는데 야, SSD에도 물다 들어가 있고, 이거 보이실라나? 앞뒤로. 컴퓨터 안에가 물이 흘렀다 정도. 흐르다 말았다. 그 정도. 그 정도 돼 있는 거예요. 일단 6층에서 직원분들도 조금 도와주셔가지고, 다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가게로 들고 와가지고, 내일 주말인데, 또 주말엔 제가 일이 있죠. 그래서 못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디스크만 빼가지고, 일단 집에 가서 말려가지고, 되냐 안 되냐 일단 해보고. 컴퓨터는, 제가 그쪽 사장님한테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거든요. 요거 다 말리려면. 그렇죠. 여기 풀어내고, 나사도 다 풀어야 되죠. 새로 조립해야 되죠. 요거, 나사 사이에서 물 계속 나오거든요. 요대로 하면. 그래서, 메인보드 부식시키거든요. 일단 제가 뭐, 분해 그 정도 해놓고, 아이고, 그래, 팔았다. 아이고, 잘랐다. 그래가지고, 그 정도만 해놓고, 일단 디스크만 집에 가서, 요거 열풍으로 말리면 고장날 수 있으니까, 저온풍으로 해가지고, 또 건조하면 괜찮은데, 아, 오늘 비가 와가지고, 빨리 안 마를 것 같아요. 이것도 디스크 제가 교체한 거네요. 마이크론 거. 최대한 디스크 살릴 수 있는 대로 살려보고 컴퓨터는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해가지고, 아, 이것도 다 분해해야 되는데. 일단 비서동이 해가지고, 엔더트 SSD는 말려놓고. 와, 물이 흠뻑 젖었네, 진짜. 그래서 불이 참 그래요. 불이 자기만 잘한다고. 괜찮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아파트 같은 데도 불 나면 위아래 다 피해보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요. 뭐 합선이 났는지 그런 거뭐 물어보는 건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일단 수거만 해왔는데, 와. 그래서 모니터하고 전부 다 수거해왔습니다. 모니터도 뒤에 다 열어가지고 일단 말려야 될것 같고. 물론 사장님이 이제 그 스프링클러 쏟아지고 켜지는 않았다는데, 그래도 대기 전력이 들어가죠. 모니터도 그렇고 컴퓨터도 대기 전력 들어가 있죠.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디스크 3개라니까. 아이고 물 나온다. 되면 복구까지 해보고 안 되면 복구는 못하는 거고. 아이고 이거 벌써 녹이 난다. 벌써 녹이 나는 건 아니고 녹물이 조금 이렇게 생기네요. 다른 나사에서 떨어졌겠죠. 오래된 컴퓨터 SSD를 집에 가서 요거는 껍데기 바로 분해할 거고요. 요 SSD는 겉에 있는 물이라도 안에 덜 들어가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집에 가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다음에 데스크탑들은 전원들은 저것들은 모니터하고 지금 아답터하고 전부 다 분해해가지고 물을 다 말리겠습니다. 말리면 살아날 수도 있죠. 일단 전기만 안 들어갔다면. 그런데 대기 전력 때문에 일단 확신은 없습니다. 치킨도 있고, 와, 가메기도 오늘 시켰는데, 토요일 날.
이게 될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나비였는데 요즘에 뭐라더라 뭐 다른 걸로 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떠 있죠, 반도체가. 반도체가 떠 있습니다, 공중에. 그래서 여기 안에 물이 다 말랐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어제 하루 종일 말렸고 오늘도 어제 퇴근하고 계속 말렸고 오늘도 하루 종일 말렸는데 SS 일단 중요한 파일만 복사해가지고 일단 메일로 보내드린다고 우선. 다행히 디스크는 뭐안 켰으니까 디스크까지는 전기가 안 들어갔겠죠. 메인보드 정도는 고장 날수 있어도 됐고. 그다음에 여기 SATA SSD 케이스 불려있거든요. 여기 있죠. 이것도 이렇게 볼로 다돼 있죠. 이렇게 반도체가 떠 있죠. 떠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뒷판에다가 안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낸드 플래시 같은 건다떠 있습니다. 요 D램 있는 제품은 참고로 여기 컨트롤러, 램, 메모리 버퍼. 그 다음에 이게 낸드 플래시. 요렇게는요. 그래서 요게 있어야 D램이 있는 제품입니다. 백업은 다 됐고, 이제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말이 지났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물에 담근 컴퓨터 있죠? 스프링쿨러 터져가지고. 그래서 이 컴퓨터를 이제 손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나사 사이사이에 물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전부 다 보내야 되죠. 고객님이 전부 다 지금 새로 구매하시겠대요. 구매하시면 되죠, 하시는 건. 그런데 금액이 만만치가 않죠. 지금 컴퓨터 3대, 4대, 3대? 4대 중에 3대는 꼭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3대 구매하셔야 되는데, 올라가지고 지금 고객님도 속상하실 거고,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살릴 수 있는 건 최대한 살려보자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해체를 해가지고 살릴 수 있는 건 살려보고, 나간 거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죠. 이게 구매를 하신 지가 한 2년 넘었을 거예요. 초가성비로 그때 애슬러 200G인가 3000G인가 그거 팔았을 거예요, 제가. 나사 사이에 아직 물기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전자제품 이런 건 이렇게 분해를 한 다음에 이거 보이실라나? 나사 쪽에 반짝이는 거 물기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이런데. 그리고 진흙, 스프링쿨러 물이 깨끗하진 않죠. 안에 고여있죠. 그래서 이렇게 진흙처럼 이렇게 막 묻었습니다. 램 슬롯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전체 다 분해해가지고 주말 내도록 말렸기는 말렸거든요. 일단 분해 안 하고는. 그런데 물기 다 들어갔을 수도 있으니까 세워져 있는데 위에서 물이 꽤 오래 쏟아졌더라고요. 거기 건물이 6층인가 7층인가 그렇다 했죠. 그런데 그 건물 전체가 다 젖고 엘리베이터 가동 중단되고. 이게 그래도 이렇게 고치면 새로 사는 것보다 나을 거잖아요. 아, 여기도 얼룩. 물 얼룩이 이렇게 있네요. 보드에도 물이 다 흘렀네요. 그리고 여기 허옇게 그 물에는 그 석회가 있죠. 우리나라도 물이 깨끗하다 해도 안 그러면 거기 우리 정수할 때 쓰는 거 뭐지? 염소. 염소는 석회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뿌옇게 다 앉았네요. 건전지 뒤쪽에 여기도 물이 묻어놓으니까 건전지 터져가지고 부식이 됐네요. 혹시나 컴퓨터 물 세척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 정도 진흙을 뒤집어 썼다. 그러면 물 세척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물 세척하면 이것처럼 지금 뿌옇게 석회가루 이런 게 끼거든요. 그래서 물 세척은 되도록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깨끗하게 한다고 막 물로 씻는 사람이 있던데. 자, 일단 CPU 재장착. 보드는 CPU나 한 개라도 살리면 적어도 5만원, 10만원 그 정도 아낄 수 있잖아요. 이걸 램은 내가 판거 아닌데 추가로 장착을 하셨네요. 어디 거지? 갭? 갭? 갭이 뭐지? 이거. 게일? 아, 게일 거네, 게일. 파무즈는 제가 판거 같고, 예전 에센코 파무즈 삼성 거 그렇게 썼었거든요. 게일 거. DDR4 램이야. 이제 문제 없죠? 클럭도 갔네, 3200. 에슬로니까 내장 그래픽 있죠? 원래 내장 그래픽 사용하셨거든요. 요렇게만 꽂아가지고, 저는 들어오는지만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드는 바짝 말랐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 나사 있는 데만, 꽉 조여있는 데만 물기 있었고, 약간. 자, 컴퓨터 돌았습니다. 일단 파워는 쿨러는 요거 그냥 얹어가지고. 아, 안 들어오네. 조금 기다려봐야죠. CPU 재장착했으니까 AMD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아, 보드 죽었나. 들어왔다. 들어왔죠? 살았죠?
오케이. 일단 메인보드하고는 살았습니다. 이따가 파워만 뜯어가지고 파워 안에 물 담기 좋죠? 물그릇처럼 안에 그렇게 생겼죠. 일이 바빠서 다른 것부터 해놓고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자, 요건 됐고, 그러면 SSD는 두 개 중에 어떤 게 여기 건지 모르겠어요. 가끔은요, 케이스만 다르고 제가 그때 두 대를 맞춰 드렸는데 안에 다 가끔은요, 이대로 가면 되지 않을까. 열도 안 나는 거니까 똥썸을 가겠습니다. 비용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쿨러가 요만해도 잘 식히거든요. 나름 PWM도 되고. 아, 케이스가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그냥 테스트기로 바로 해보겠습니다. 주말 내도록 말렸으니까 말랐겠죠 아마. 예, 잘 나옵니다. 파워도 안에 다 말랐나 보네요. 파워는 물 담기 좋다고 했는데 어쨌든 케이스에 있고, 다행히 하단 파워 아니고 상단 파워라서 물이 이만큼 잠겼더라고요. 밖에 문이 담겨져 있으니까. 상단에 있어가지고 파워는 다행히 안쪽까지는 물이 안 들어갔나 보네요. 뒤쪽에만 해가지고 말랐나 보네요. 상단 파워가 오히려 열이 냈네요. 컴퓨터 이거 말짱합니다. 그러면 저를 해가지고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진흙이 묻어가지고 닦아도 허해지네요. 이게 물이 석회인가 진흙인가요? 때가 다 묻어가지고. 다행히 안쪽 이쪽에는 물이 거의 안 들어갔나 보네요. 몇 방울만 조금. 아이고, 얼룩이 있긴 있겠네. 아래쪽에, 아래쪽을 좀 조심해야겠네요. 아래쪽에 물 얼룩이 있네요. 아이고, 여기 녹는 거 보이죠? 뒤에 여기 녹는데 녹 다 나있죠. 아이, 불 냄새야. 물이 났나 보네요. 컴퓨터에서 불 냄새가 나네요. 쎄에서는 안 날 거고 파워 같은데 냄새가 빼 있다 나는 거겠죠. 이런 거 임의로 파손된 거 있죠. 물 둘러쏘고 물리적 충격 줘가지고 찌그러지고 이런 건 AS 안 되거든요. 오냐면 해줄지도 모르지만 원론적으로는 안 해주는 거죠 이런 건. 여기도 녹이 이런데 보드에도 물이 다 닿아가지고 이런 데이너 부분에 녹이 싹 다 났네요. 아, 이거 수명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되니까 그래도 바짝 말렸으니까 일단 녹이 나도. 그러다가 안 되면 요건 디스크만 빼면 되죠. 윈도우 10은 하드웨어가 바뀌어도 쓸 수 있죠. 뭐 헤비한 작업하고 그런 거 아니니까 사무만 보는 데니까. 그래도 가지고 오는 날 제가 뚜껑 열어가지고 지금 주말 내도록 말려놓으니까 잘 말랐나 봅니다. 다행히 토요일에는 비가 추적추적 왔는데 요즘 비와도 건조하죠. 그래서 일요일 건조하고 오늘 지금 월요일인데 월요일 오늘도 하루 종일 건조하고 잘 말랐나 봅니다. 이런 거 세워두니까. 모니터하고 저 모니터 아답터가 문제예요. 저게 바닥에 있어가지고 아예 물에 잠겼는데 저거는. 이런 거 비 물 둘러싼 거 싹 바꾸면 좋죠. 저도 돈 많이 벌고. 그런데 누구의 슬픔을 이용해서 돈 버는 건 아니죠.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몰라요. 이렇게 안 해드려도 되는데 그냥 제 개인적 의견 아깝잖아요. 이런 거 또 어떻게 잘 만지다 보면 될 수도 있는데. 아예 안 들어오나. 아예 안 들어오는데. 아, 안에 점프를 안 꽂았구나. 자, 전원아 들어와라. 들어와야죠. 들어온다. 그냥 대라. 오, 된다. 오케이, 됐습니다. SSD가 자기 게 맞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일단 됐습니다. 다행히 디스크는 그때 토요일날 전부 다 분해해 놓으니까 잘 살아있고 잘 됩니다 일단. 아, 인터넷 랜카드까지 확인을 할게요. 혹시나 인터넷이나 키보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 된다고 했다가 보니까. 자, 인터넷 되죠? 잘 됩니다. 인터넷도 되고 하나 살렸습니다. 이렇게 전자제품 물 담갔을 때 전기만 안 통하면 잘 살릴 수 있죠. 잘만 말리면. 휴대폰도 그렇고요. 근데 휴대폰 요즘에 배터리 일체형이 돼가지고 참 빠지면 이제 골치 아프죠. 컴퓨터 전원이 계속 자동으로 켜지네요. 전원 스위치에 아마 녹이 났나? 전원 스위치가 위로 보고 있는 게 돼가지고 안에 붙었을 수도 있죠. 이런데 BW100으로 이렇게 하면 켜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 아직 물방울이 뚝뚝 있네요. 여기는 물방울이 있어도 그게 문제가 안 되니까. 가전압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스위치니까 톡톡 쇼트만 시키는 거니까. 들어오는 건 잘 들어오는데 꺼지는 게 잘 꺼져야 되는데 안 꺼지고 재시작 되죠. 하여튼 종료. 오, 꺼졌다. 이제 꺼졌죠. 안 켜지죠. 아까 전에 전원이 계속 켜졌거든요 자동으로. 요 전원 맞네요. 전원 속에 물이 있어가지고 그랬네요. 케이스에 물이 있다고는 생각을 못했네요. 그렇죠, 위로 보고 있으니까 위로 이렇게 다 둘러섰겠죠. 물을 위로 직방으로. 그래서 스위치가 이렇게 있으니까 안에 고였겠죠. 전원 켜졌죠. 전원 꺼볼게요.
자, 꺼졌죠. 야,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하네요. 이런 것도 메인보드 고장이라고 메인보드 드러냈다가 테스트 해보면 또 잘 되고 넣으면 또 안 되고 한참 찾을 수 있는데 다행히 간단하게 찾았습니다. 이번 해결. 그 다음에 두 번째 컴퓨터. 아이고, 이건 아직도 위에 물이 있네. 뭐 다 아직도 있겠죠, 물은. 이것도 제가 그때 램을 다 8기가만 한 것 같은데 램을 다 추가를 하나씩 어디서 구해가 꽂으셨네요. 이 정도 심각한지는 몰랐는데 가보니까 처참하더라고요. 첫날 영상도 있지만 오다고 싹 다 버렸거든요. 막 들고 오는데 컴퓨터에서 물이 줄줄줄해요. 막. 그래서 오늘 임시로 쓸 PC 혹시 어떻게 안 되냐 해가지고 제가 집에서 쓰던 걸 일단 갖다 드렸거든요. 제 개인용 PC. 그거 쓰는 동안 물어봤는데 다 잠겼대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컴퓨터 트니까 안에서 물이 줄줄줄 하는 거죠. 뜯을 수 있는 건 다 보네. 물을 조금 작게 둘러쓴다 보네요. 전지에 녹도 안 쓸었고 깔끔하네요. 보드도. 보드에도 얼룩 없고. 전지 있는데 그래도 전지 조금밖에 없으니까 하나 갈겠습니다. 온 김에 전체적으로 점검. 보드에도 녹이 하나도 없네요. 이건 상태가 드러났네요. 넣었는데 안 되면 일이 더 많아지잖아요. 상태는 훨씬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까 전보다 이 소리까지만 들으면 되죠. 저 스피커. 자, 전원 온 됐고 삑 소리 났죠. 잘 됐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확인하고 넣어야죠. 넣었다가 빼면 더 귀찮죠. 자, 외장 그래픽카드 안 쓰는 이런 사무용들은 의외로 간단하죠. 뿜이 몇 개 안 되죠. 그 다음에 파워 테스트는 따로 혹시나 꽂았다가 뻥 할 수 있으니까 파워도 문제없어 보여요. 상단 파워에다가 5.1. 예, 문제없어 보입니다.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번 판 PC가 고장나는 게 드물죠. 그때 디스크 고장으로 한번 들어온 거 말고는 다시 들어온 게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다? 없는 것 같아요. 아, 예전에 일하는 할아버지 그거 잘 되는데 계속 안 된다고 그냥 오악서 억살 쓰는 사람 있었거든요. 다운이 된 적이 없는데 다운된다고 자기 집 모니터가 안 좋아놓고 계속 깜빡인다고 컴퓨터 문제라고. 예전에 i7 자기는 아니면 안 된다고 해놓고 i5로 바꾸신 분 있거든요. 막 갑자기 주문 다 해놓고 제 없는 부품만 골라 주문을. 그분 들고 오고 그 다음에 디스크 고장 사타 그래가지고 보전기간 네 제가 교환해 드린 거 그거 말고는 아 팔자마자 램 불량이라서 하나 바꿔드린 거 하고 그 외엔 거의 볼 기회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판 거 한 지 2년이 지난 건 처음 보네요. 이제 컴퓨터를 그때 어떻게 조립했나 이런 것도 지금 보이고 기억이 새록새록 하네요. 여기도 아래쪽에 오디오 전면 프론트 오디오 쪽에 녹이 좀 났네요. 이거 뿌리면 녹 금방 제거해야 되죠. 아래쪽에는 좀 당겼습니다. 이것도 그렇죠. 뭐 바닥이 다 잠겼으니까 여기 점프해도 됐습니다. 이제 다 연결됐고 자 테스트 잘 들어와야 할 터인데 위에 앞 들어와라 이야. 들어왔다. 오케이. 잘만 말리면 되죠. 오케이. 종료도 잘 되고 이것도 문제없다. 아싸. 제가 판 거 일단 두 대는 다 살렸습니다. 뭐 제가 살린 건 아니죠. 자기 혼자서 잘 말라가지고 저는 혹시나도 모를 스위치나 이런 데 있을 물기 그것만 제가 한 거죠. 진흙탕 같은 거 요런 거 얼룩진 거 요거 물로 닦으면 계속 남거든요. 그래서 마른 걸로 안 그러면 유리 닦게 그런 걸로 그런 걸로 닦아줘야 잘 닦입니다. 그나마 목 뚫었던 거 봐라. 자 이거 문제죠. 이거는 제가 판 거 아닌데 거기 사장님 메인 PC인가 봐요. 사장님이 쓰시는 PC인가 봐요. 이건 책상에 올려놓고 쓰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FSP 오 파워도 좋은 거 들어가 있고 근데 그래픽 카드가 따로 있고 해가지고 다 뜯어야겠네. 이것도 결국은 랜 카드가 달려져 있네요. 내장 랜 고장 났나. LG 그래픽 카드는 어디 LG에서 네요. 중고로 사셨나? 그래픽카드 LG가 되어 있네요. 750, GT750. 이게 아니구나. 일단 이거 놔두고, 이거는 별로 중요한 컴퓨터가 아니라고 했고, 아니네. 아, 컴퓨터 많아가지고. 이게 그 사장님 메인 컴퓨터. 사장님 사용하시던 컴퓨터. 일단 SSD는 제가 집에서 자료 다 뺐으니까 SSD는 다 말랐고, 여기 재장착만 하면 됩니다. 자 크기는 이만한데 반도체 이만큼밖에 안 되죠. 예전에는 꽉 찼었거든요. 요즘에는 그냥 2.5인치 하드 규격 맞추려고
요렇게 나오는 거죠. 모든 게 규격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가이드 같은 데 맞추기도 쉽고 하니까 이 컴퓨터가 문제다. 문제 뜯어야죠. 다행히 그래픽카드 쪽에는 물 안 들어간 것 같고. 자, 램은 DDR3 8기가 한 개. 자, 요거는 케이스가 요리 생겨서 그런가 물 튄 자국이 없네요. 보드에 뒤에도 아니네. 묻었네. 와, 이게 하단 파워네. 큰일 났네. 파워 다 돌려 썼나 보네요. 아, 이거 어쩌지. 다 뜯어야 되나. 에이, 파워 완전 물에 담갔네요. 이거 파워가 상당히 있었으면 더 나았을 건데. 아이고, 하단에 있어가지고 물을 온팡 뒤집어 썼네요. 그래픽카드는 이게 뒤에 요런데 녹나 있죠. 요런데 이것도 물을 온팡 뒤집어 썼네요. 대충 하려고 했는데 안되겠네. 이것도 다 써. 이것도 외장 랜카드가 달려져 있네요. 랜카드가 고장이 났나? 와, 이거는 못 쓸 것 같은데. 파는 일단 제가 그날 루페 나가지고 다 말랐거든요. 물 빠지게. 전원은 다 뺐습니다. 혹시나 메인보드 자꾸 죽을 수 있으니까. 보자. 대라. 오, 제대로 나온다. 오케이. 아, 5V가 12V 파워 잘 나오네요. 다 말랐나 보네요. 엄마, 메인보드에 그럼 물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만 확인하면 되네요. 아, 뜯어야겠네. 이거 와셔가, 여기 보드에 와셔가 들어가 있네요. 옛날에 이렇게 다 조립했죠. 이렇게 와셔 끼워가지고 물에 젖어가지고 와셔 색깔 다 빠졌죠. 여기 파워 뒤에도, 아이고 덜 말랐다 아직. 여기 색깔이 얼룩덜룩하죠. 여기 뒤에 220V 되어있는 거 싹 다 젖었네요. 와셔도 다 빼버리고 약간 젖어있으니까. 위에는 또 와셔 안 채워놨네요. 밑에는 와셔 채우고. 뭐 이래 조립이. 뭐야 이거는. 아이고 다이오드가. 이야, 고전답게 크네요. 세로로 길쭉한 거 옛날에 이랬죠. 뭐야. 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뒤에 조립을 이거 이대로 해놨습니다. 이대로 이거를 집어넣어가지고. 이야, 누가 조립해놨지. 이게 있으면 뒤에 열이 안 식죠. 예, 뽁뽁이 창문에 뽁뽁이 붙이는 같은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나사 구멍 보이시죠. 여기에 여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당연히 열이 안 식지. 이러면 참, 보드 안 뜯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까 작동해봤으면. 이런데 물 그대로 다 있죠. 이것 때문에 물도 안 빠지고 그렇게 말랐는데. 그리고 보드 뒤에 이런 걸 누가 넣어놔요? 그 스탠드 오퍼가 왜 있어요? 처음부터 와셔를 넣었다가 안 넣었다가 이상하더만. 저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컴퓨터로 팔아먹다니. 지금 포장재죠, 포장재. 충격 방지 겸, 전도. 전기통 하지 말라고. 이거 물이 크더니. 그래가지고 여기 스탠드 오퍼 쪽에는 회로가 없거든요. 여기는 그런 게 필요 없는데, 참. 에이, 잘한다, 잘해. 케이스가 분해 잘했네요. 여기 뒤쪽에 물이 흥건하게. 아까 전에 스폰지 그걸 꽂아가지고 참 조립 잘 해놨다. 위에 물이 있네요. 부풀하게 녹도 막 내려와 있고 밑에는 물이 좀 고여있네요 아직.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양호하네요. 완전 컴퓨터 위에 컵 놔뒀다가 물만 쏟아도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요건 일단 꺼져 있는 상태에서, 대기전력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물을 써가지고 컴퓨터는 타격을 안 받았나봐요. CPU하고 다 뜯어봐야죠. 또 안에 물 들어가 있어가지고 탁 작동되면 CPU 탁 타버리죠. 다행히 아니고 물이 촉촉하게 있네요. 여기 안에도. 어떻게 여기 안에 들어갔지 물이. 보세요, 이게 몰라라 보이죠. 물 반짝반짝한 거. 와, 이거 안 뜯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BW100 뿌리면 물도 금방 마르거든요. 기아가 심해가지고 잘 마르죠. 저거 뿌리면 인텔은 겁나요. 이거 CPU 안에 원토를 2310 2세대인데 보드를 갈아버릴까. 2세대는 안 써죠. 저는 다 폐기하거든요 2세대. 이게 CPU 쿨러가 또 잘 됐네. 발이 불러졌네. 발이 지금 두 개나 없죠. 사무용 쓰니까 이렇게 쓰는데 두 개 없죠. 여기 두 개는 있고 이걸 그대로 쓰고 있었어요. 이렇게. 아, 불안한데 이거는. 이거는 바꾸겠습니다. 이건 너무 많이 젖어가지고 보드도 오래됐고. 요거 4세대 이거 안 쓰니까 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i5 4590으로 이렇게 새로 하겠습니다. 저거는 썰 그게 아니네요. 썰 컴퓨터가 아니네요. 말리고 빨리 사용하셔야 된다는데 저거보단 빨리 제거 그냥 드리는 게 낫겠죠. 2세대 거 오래도 됐잖아요. 저런 거
뒷서리네요. 그다음 램도 그대로 쓰고 CPU하고 메인보드 그다음에 쿨러 타세대 i5와 사무용이니까 기본 쿨러 써도 되겠죠. 사장님 컴퓨터를 전부 다 지금 새로 맞춰달라고 했는데 살리게 돼가지고 비용이 많이 절감되겠네요.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USB 3.0하고 2.0 같이 돼 있는데 저것도 조립 안 해놓고 누가 이렇게 조립을 했나 이거를. 선은 아이고 탕탕하게 묶어가지고 옮기집 안하고 4세대 i5면 간단한 게임, 메이저 게임 다 돌릴 수 있죠. 지금도 우리 많이 하는 거 롤, 오버워치 뭐 그렇게 4세대 i5면 충분히 다 돌리죠. 그래서 사무 쓰시고 하는데 다중작업 해도 크게 부담없이 사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면 사태 케이블도 새거로 바꾸겠습니다. 이거 물 들어갈 수 있을 수 모르니까 그냥 깔끔한 거 새거 쓰면 되죠. 일단 요렇게 해가지고 테스트. 아 보조포함이 좀 나는데 아 파워 안되겠는데. 이거 파워도 물을 많이 먹었나 보네요. 다 죽었네요. 찌익하네요 파워가. 이거 쓰면 안되겠네요. 요즘 컴퓨터들은 가전압 보호장치가 있죠. 그래서 가전압이 타가면 파워에서 차단시키고 그 다음 메인보드에서 차단시키고. 근데 예전 컴퓨터들은 그런 기술들이 아마 지금만큼은 좋지가 않죠. 그래서 저렇게 다이오드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저희 집에 시골집에 번개만 쳤다면 파워가 터지면서 메인보드도 충격받고 가끔 하드디스크도 날아가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엔 번개 맞아도 파워만 죽고 다 사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뭐 케바케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파워들은 좀 더 좋죠. 이 파워는 폐기해야겠습니다. 이거 갖다가 또 금방 고장 날 것 같아요. 지금 고주파음 전화 안 켜도 고주파음 나는 거 봐서는 금방 터질 것 같아요. 예방 정비긴 한데 일 바쁜데 컴퓨터 터지면 골치 아프죠.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 이런 거 왜 가냐 그냥 쓰면 되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그걸 떠나서 가겠습니다. 여기 제 그래야는 되고 하니까 그래도 새로 사는 것보다 싸잖아요. 이렇게 고치면 지금 파워만 하나 더 하면 되고 안 그러면 중고로 딴 데서 싹 구매하시면 되는데 또 안에 데이트하고 해가지고 저 믿어주시고 원래 저하고 그래 했으니까 그렇게 새 걸로 싹 맞춰달래요. 원래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젤라직 500W 새 걸로 하나 넣겠습니다. 컴퓨터는 그럼 케이스만 놔두고 한 대 사는 거네요. 거의 한 대 맞추는 거네요. 근데 안에 거는 중고부품이라서 제가 안 받겠습니다. 중고를 파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원래 중고 보드가 고장났다 그러면 그런 건 보드 교체를 해가지고 그렇게 중고 보드 값하고 재공인비하고 해가지고 받지만 여기 뭐 지금 그런 경우도 아니고 단체가 아니고 대량으로 지금 작업을 하는 경우니까 그리고 계속 거래 하는 업체고 그러니까 요거 그냥 드리는 거죠. 파워 값만 받으면 되죠. 이러면 오늘 너무 많이 해가지고 드라이버 배터리가 다 돼가네. 일단 선정리는 다 되고 하고 파워 오케이 딱 소리만 나고 이제 조용하죠. 조용하거든요. 찡 소리 안 나고 일단 조용히 돌죠. 들어왔죠. 오케이 뒤에 쿨러가 소음이 심하네요. 자, 올 주입할 수 있네요, 이거. 자, 고리스로. 아이고, 아예 다갔다. 아, 전동 드라이브 다 썼네. 뭐 손으로 감아야지, 이러면. 손으로 감으면 전동 드라이브 충전. 전원 켜놓고 쿨러 하다가 잘못하면 손가락 핑! 할 수 있거든요. 아, 전동 드라이브 배터리가 다 됐네요. 오늘 아침에 까득했는데 다 닳았네요. 오늘 너무 많이 작업을 했어요, 이거. 하루 종일 묶어 놓고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선정리. 원래 엉망이니까 대충만 묶어주겠습니다. 정리라까지 할 것도 없고 케이스 닫을 때 안 걸리게. 핸드폰은 원래 알려져 있던 거라 그대로 인식되죠. 그래픽 카드는 보드 드라이브만 새로 잡으면 되죠. CPU하고 보드를 바뀌었으니까. 자 전원 온. 자 같은 인텔이라 뭐 인텔 드라이브 잡을 필요도 없고요. i5 4590 램 8기가 GTX 660이네요 그래픽카드 뭔가 했더니 이거는 선정리만 좀 더 하고 선이 쿨러에 걸리거든요. 요즘 컴퓨터 안에 쿨러가 많아가지고. 자 선정리는 대충 이렇게만 하고 꺼지기도 잘 꺼지고
요거는 중고지만 중고 중에 새거, 새 중고 컴퓨터 이런 말이 있나? 어쨌든 됐습니다. 잘 되죠? 조용합니다. 컴퓨터도 잘 됩니다. 자, 그러면 세대, 일단 본체 세대는 복구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침수됐던 컴퓨터 지금 일주일 넘게 잘 말렸습니다. 랜카드가 왜 꽂혀져 있지? 그때 이전에 영상이 올라갔으려나? 일단 두 대는 그대로 살렸고 한 대는 보드 체결하는 뒤에 이상하게 해놨었죠. 그래서 많이 당황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건 결국 바꿨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오래됐기도 했고 해가지고 중고 부품 팔지는 않는데 그거 뜯어가지고 말려가지고 청소해가지고 살아날지도 모르는 거 하는 것보다 그냥 한 대 중고로 새로 조립해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따로 중고 부품비는 받지 않고 그냥 해드린 겁니다. 제 거래하는 업체니까요. 업체라서 뭐 그렇게 드린 거지 일반 분들은 그렇게 못 드려요. 자, 요런 거 램 슬롯 요런데 그때 보니까 CPU 소켓에도 전부 다 물이 들어갔더라고요. 소켓에 들어가지고 그 안에 녹처럼 조금 뭐 녹도 나 있는 것 같고, AMD AM4 그건 납작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의외로 그게 물이 더 빨리 빠지더라고요. 마르고 GLA 방식인가 이거 말리기가 물이 들어가니까 훨씬 더 잘 고인다. 그래야 말이 맞겠죠. 요것도 장기간 사용하면 부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접점 무알제 이거 하면 부식 같은 거 방지도 되거든요. 물기를 싹 씻어가지고 말려주거든요. 그대로 해가지고 다행히 요건 잘 말란 것 같습니다. CPU 쪽 문제도 없는 것 같고요. 야, 그때 급하게 세대는 좀 빨리 해달라고 해가지고 막 다 뜯어가지고 말린다고, 말리고 조립하고 한다고 되게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여유만 있으면 뜯어서 이렇게 정비하는 것도 좋지만 잘만 말려도 작동이 되거든요. 한 일주일, 이주일 그 사이에 전기만 안 넣으면 전기하는 데니까 저는 그냥 말리지만 않죠. 뜯어가지고 안에 차후에 생길 부식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는 뜯으실 줄 모르는 분들은 차라리 뜯는 것보다, 뜯었다고 고장내는 것보다 그냥 잘 말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에 담갔다 하면. 안 그러면 가까운 수리점 정비하는 곳에 찾아가는 것도 좋죠. 아이고, 쿨러가 오래돼가지고 이것도 발이 좀 휘었네요. 조심히 꽂아야겠네. 오, 파워도 좋은 거 달렸네. FSP께 달렸네요. 이런 거 이제 물 들어갔으니까 전류 흘려가지고 다 방전되어 버렸겠죠. 자, 오늘은 모니터, 저번에 물 담갔던 모니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대 있습니다. 이게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아답터 여기 사이는 엄청 꽉 꽂혀가지고 물이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다행이네요. 모니터에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쓰니까, 다행히 바닥에 안 놔두고 쓰니까. 그 다음에 아답터는 이거는 다 삼성 것 같고 다 수거를 해왔습니다. 일단 되는 대로. 그날 가서 제가 수거하다 보니까 해가 쳤더라고요. 그래서 깜깜해가지고 거기 불도 안 켜지고 수거해가지고 모니터 찾아야죠. 아마 이 납작한 게 삼성 거 같아요. 여기 삼성 모니터가 제법 많네요. 전원 꽂으니까 불은 들어왔네요. 한번 켜보겠습니다. 안에 물 고일 만한 거는 싹 다 해결을 했거든요. 물 안 고이게. 그래가지고 문제 될 만한 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싹 다 어느 정도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원이 지금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아답터 전압 맞게 확인을 하고. 자, 전원 켰습니다. 어, 들어오죠? 문제 없고, 그러면. 다이얼도 잘 되고요. 이거는 제가 들고 와서 말린 것 밖에 없습니다. 물 담가가지고 습하죠, 거기선. 그래서 끝이 말릴 수가 없어요. 제가 가져와서 말리면 여기선 직접 제가 두고 관찰을 할 수 있죠, 보고. 어디에 물이 고여 있는지. 아이고, 이거 떼야겠다. 여기 안에 뒤집어서 물 고인 데는 빼내고.
그 다음에 문제 될것 같은 거는 뜯어가지고 해결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잘만 말려줘도 웬만하면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수리점이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보는 거죠. 뭐라고 해야 되나, 커넥터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나 없나 그런 것들. 커넥터 사이에 녹이 날 것 같다 그러면 거기 예방을 해야 되죠. 이 모니터는 일단 문제 없습니다. 그날은 되는 대로 다 뜯어가지고, 컴퓨터 본체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선하고 다 뜯어가지고 들고 왔거든요. 아답터하고 맞추고 할 그럴 시간이 없었는데 정신도 없었고. 일단 아답터가 같은 것부터, 이 모니터 같은 종류가 몇 개 있네요. 그럼 비닐을 다 뜯겠습니다. 여기 안에 비닐 안에 녹이 생기네요. 그리고 이왕 쓰는 거 새 것처럼 저런 거 붙여서 쓰는 것도 좋지만 저런 거 굳이 쓸 필요 없죠. 다 뜯어버리는 게 낫죠. 별거 없이 흙만 닦아가지고 지금 거의 일주일, 2주가 돼가거든요. 그래서 흙만 잘 닦아가지고 작동이 되는 거네요. 초반에 말릴 때 잘 말렸지만 제가 잘 말렸어요. 잘 말린다고 기술이 딱히 있는 건 아니고. 오케이, 잘 들어오죠. 요것도 자, 다이얼 키 잘 되고, 잘 되고 오케이. 이것도 문제 없고. 이렇게 최대한 다 살아나면 좋은 거죠. LCD 모니터 같은 거, 이런 거 물티슈로 닦아도 됩니다. LCD 전용 클리너 있죠. LCD 하면 모니터 전용 클리너, 그런 것도 어차피 이런 거랑 비슷하거든요. 계면 활성제 다 들어가 있고. 물론 이걸로 자주 닦으면 안 좋습니다. 여기 앞에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냥 플라스틱인데 계면 활성제로 계속 문지르면 표면이 조금씩 깎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모니터 뭐 100년 만년 쓸 거 아니잖아요. 옛날처럼 TV 한번 사면 3, 40년 쓰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쓰실 분들은 마른 천으로 살포시 살포시 닦아주면 좋죠. 그런데 지금 10년 전에 모니터 보세요. 1920도 아니고 1280, 1280 맞나? 1080인가 그거. 그냥 일반 HD 거, 그런 모니터에다가 30Hz 그랬죠. CRT도 있었고요, 10년 전에. 아, LCD 초창기겠네. 밝기도 안 밝고. LCD 어차피 수명이 LED, 뒤에 LED 패널 수명이 있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그렇게 아껴봤자 똥됩니다. 전자제품은 어쨌든 많이 쓰는 게 남는 겁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이거는 갔네. 이거는 안에 LCD 패널에 물 얼룩이 들어갔죠. 사용은 되는데 말려도 아마 안 될 거예요. 이게 얼룩이 생겨가지고. 이런 데는 너무 밝아져 버렸고 안 될 것 같습니다. 액정 교체 비용이 모니터 한 대 비용이랑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교체한다 그러면 공임비하고 해버리면 한 대값 넘는 거죠. 저런 모니터는 나중에 더 말려보고 고객님한테 정가를 한 번 더 지켜보다가 드리던가 해야지. 지금 저거를 뭐 고치거나 LED 판을 바꾸거나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계속 닦고 테스트를 하네요. 닦기 전에 테스트를 해보면 되게 간단할 건데. 그러면 저렇게 고장난 건 굳이 안 닦아도 되잖아요. 저것도 LCD 판에 어떻게 시간이 더 지나면 될 것도 같고요. 그런데 원래 안에 또 판이 손상이 된 거면, 제가 모니터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들어와라. 오케이. 이거 색깔이 좀 이상한데 어떡하나? 해상도야 맞추면 될 거고. 아, 크기만. 자, 자동 메뉴 전체 초기화. 자, 되죠? 문제 없고요. 그러면 되네요. 우와, 이건 좀 오래된 거다. 이야, 레한텍 제품이네요. 이건 앞에 유리로 돼 있죠. 이야, 잘 될지 모르겠네요. 요건 좀 오래돼 보이네요, 모니터가. 이렇게도 이건 뭐, 거의 모니터라기보다는 TV네요, TV. 전원도 달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답터가 아니고. 안에 컨버터 변압기 있죠. 그게 안에 있는 거죠, 그게. 이것도 전원은 일단 들어오네요. 이거 그게 없네요. 컨버터가 있어요. 그게 없네. HDMI가 없네요. 오래된 거겠죠. 들어와라. 들어왔다. 아날로그 되네요. 들어왔죠. 이것도 이게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바이오스 화면 들어왔거든요. 됐고. 이야, 이 모니터 한 개 더 있네요, 리안테크. 요거는 뚜껑 가지고 밑에도 에어홀 열나가는 데가 많아가지고 가만히 둬도 물이 잘 빠지게 생겼거든요. 잘 빠졌겠죠. 이거 얼룩이 안 젖은다 이거. 아이고, 석회 얼룩이 돼가지고 수돗물은 깨끗이 나와도 오다가 우리 배관이 오래됐죠 다.
그러다가 스프링클러 이런 데는 물이 고여져 있었겠죠. 때가 많았겠죠, 찌든 때가. 이물질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물에 있는 석회 성분 있죠. 그게 뿌옇게 이렇게 묻었는데 우리 정수기 같은 데는 그래서 필터에 석회 필터가 다 있죠. 거기서 다 걸러진다? 많이 걸러지는데 우리나라 물이 깨끗해요. 깨끗하기는 깨끗한데 석회도 많이 없고 그래도 완전 없는 건 아니죠. 이런 전자제품에 묻어가지고 마르면 이렇게 얼룩이 생깁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마른 걸레, 마른 걸레로 싹 닦아주면 오히려 깨끗이 닦입니다. 물티슈로 닦으면 계속 얼룩 생기거든요. 그래서 물티슈로 닦더라도 닦고 특히 전분 이런 거는 마른 걸로 한번 싹 닦아주면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죠. 봅시다 들어오는지. 그것도 들어오고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올 것 같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죠. 멤버도 하면 나오죠. 바이오스 하면 들어왔죠. 유리로 되면 선명해 보이긴 하는데 빛반사가 심해가지고 들어왔고 오케이. 오, 거의 다 살아나겠네요. 한 대는 아쉽지만 안 되는 거고 요거는 뒤에 보자. 전압 12V 3만 암페어. 두 개 중에 한 개죠. 이제 두 개 남았으니까 두 개 다 12V겠죠. 2A 400mA 2A. 그러면 400mA 이거겠죠. 3A 뭐 그 전류량은 조금 더 높아도 되거든요. 볼트만 같으면. 낮으면 켜지는 경우도 있지만 화면이 지직거리는 경우도 있고. 아답터가 이거겠죠. 아답터 찾는 게 일이네요. 자 가자 출발. 들어가라.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그리고 들어오죠. 오케이. 이거는 얼룩 없겠죠. 아 액정 좀 불안한데 만지니까 얼렁얼렁한데. 액정이, 야,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여기 액정 안에 아직 얼렁얼렁 하네요. 줄도 이렇게 보이고, 이거 물이, 만지니까 이상하네. 에이, 이건 안 되겠네요. 지금 액정 색깔이 투톤이 됐죠.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더 말려봐야겠습니다. 지금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 물이 더 말리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일단은 2주 동안 말렸기 때문에 되는 것만 해가지고 고객님한테 다시 인계를 해드리는 게 더 중요하죠. 아이고 이거는 모니터가 왜 이래. 비트가 깨졌네요. 이게 원래 이렇게 써셨나. 아 이것도 얼룩이 있네요. 여기 여기 지금 아래쪽에 물이 다 안 빠졌네. 이것도 다 안 빠진 건가 이게 이렇게 물 먹어가지고 아예 안 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요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물 들어야겠네. 아직은 안 되겠죠. 얼룩얼룩 위쪽에는 괜찮은데 아래쪽이 아직 얼룩얼룩. 요런 건 조심히 만져야죠. 그러면 오늘 총 3대 안 되고 한 둘 셋 넷 5대는 됐습니다. 다 안 돼도 저만큼 살린 게 어디예요. 고객님은 다 새로 사신다고 했는데 그때 본체는 전부 다 살렸고 한 대는 살린 거 아니죠. 한 대는 너무 심해가지고 타행도 낮고 해가지고 그냥 부품으로 만들어드린 거고 모니터 3개는 아직 보류고 그렇다고 뭐 액정이 깨지고 그런 건 아니니까 더 말려보고 또 시간을 더 보고 그렇게 나중에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